생각하시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선 전달의 내용상은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자신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정의된 생각과 또 내가 믿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내는 거죠. 거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제스처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파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오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간단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코스메틱이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서스텐셜입니다. 기술로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파는 기본적인 마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충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녹아내고 거기에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프레젠테이터가 됩니다.